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차 타면 진짜 못 내려. 어쨌든 납치라고 봐야 돼. 어떻게 보면 방송 취지로 가고 하려면 스타렉스가 맞아? 근데 막말로 얘기해서 오늘 같은 날 만약에 이제 좀 기분 좀 들었고 해서 그냥 얘라 모르겠다 방송이고 기라기고 끼고래 그냥 술이나 퍼마시자. 뭐 그냥 그런 다음에 그냥 방송 꺼버리고 뭐 무슨 일 나든 여차 싶으면 시골에 그냥 카메라 다리 그냥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그냥 확 그냥 빵집에 흔들듯이 그냥 걷다가 요쪽은 바로 우리 집 밑이야. 산 막 지리나 이런 건 내가 직접 바꾸면 뭐 어디 뭐 도망가? 도망가고 그래도 나 내 손바닥 아니지. 차들도 많고 이제 좀 살짝 그래. 예. 근데 여기가 아니지. 여기서 한 5km 더 들어가야 돼. 야 잠깐만, 불당리 뭐 이런 거 보면 이거 인기에 나오는 그런 동네 아니야 여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광우와 보성이가 만났다. 뒤에서 아무리 막 문 막 때리고 뭐하고 해도 못 내리게끔 다 여러분들 진짜 문짝 수리했어요. 아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지금 터널을 가고 있잖아요. 이제 영화 제가 그 터널을 얼마 전 영화를 본 보성이. 왜? 우리 셋이 갇힌다며. 근데 막말로 보성아, 네, 만약에 여자 한 명에 남자 둘이잖아. 그럼 결국 그 이제 무인도나 이제 예를 들자면은 힘센 놈이 여자 찾아는 거야. 아니 근데 지코 형님이 진짜 기가 막힌 곳을 알아내셨대. 아유 그럼 딱. 전날 밤 블로그 검색 열심히 한 광우. 어떻게 영화 촬영지야? 딱 그것만 알면 돼. 혹시 사람 옮겼네요? 영화 마동석 조연의 영화 함정 봤어? 예? 영화 함정? 그게 뭐예요? 아 함정보다 그거는 봤겠네. 그 문성근 주연의 납치. 너 같은 경우는 왠지 지금 느낌이 택시 운전기사 복장에 잠깐만 선글라스 끼고 껌 질겅질겅 씹으니까 약간 좀 민식이형 생각나네. 영화 얘기하는 척 본색을 드러내는 영코. 거기는 진짜 뭐 사람 누구 하나 죽어나가도 아무도 몰라. 진짜 아무도 몰라. 며칠 뒤에 발견돼. 그러면은 이게 그 함정인가? 그냥 어디 뭐 먹방이지 뭐 야외 먹방이지. 유원지 뭐 야외에 온 거지. 꺼보기는 막말로 얘기해서 보성이랑 하면 되겠네. 아이 쪽보북의 마음을 떠보는 광우. 너무 많이 차이고 그리고 되게 너무 아닌가? 아 좀 약간 조금 만났었던 사람들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거네. 너는 꼭 너무 걸레 같아. 그래 아니, 너도 좀 그건 아니에요? 뭐 아 그거 뭐, 아니요? 뭐 아달아서 끝났어? 영태식의 당당함에 맥을 못 추는 꼬부기. 왜 이래? 그거는 유진, 그거는 유진하지. 그건 유진은 하지. 아 너는 좀 약간 맞아 문종동 쇠파이프지. 네. 형님은 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별명이 뭐냐면은 위례 블랙로켓. 아 진짜로 영코의 드립에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꼬부기. 뭐 꼬부기는 별명 없어? 있잖아. 뭐? 아 그치 알지. 예전에 뭐 맞아 맞아 그거 뭐 사건 있었지. 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동거부기 된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막말로 그때 동거 하긴 했잖아. 아
그럼 착즙기 시동 거는 광우. 아.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말 하기 뭐한데 인방길에 막 진짜 막 그런 만화 있잖아. 어? 아이 시부레 대체 언제 방송 끝나 하면서 장롱 안에서 땀뻘뻘 흘리고 있으면서 그냥 런닝구 하나만 입고 옆방에서 막 대기하고 있고 그 주인공이 진짜 원래 꼬부기 그 소재로 해서 나온 만화래. 진짜 웹툰이 네 그 스토리 따갖고 그런 사람이죠. 약간 말 많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드립형이 있고 약간 진행형이 있고 유도질문하는 악성우결충 박광우 둘 다? 아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뽑자면은 가! 아 쟤 얘 자꾸 돌려서 얘기하네. 아 그럼 보성이 오빠 괜찮다고 얘기해. 딱 아까부터 자꾸 뭔가 보성이가 괜찮은데 뭔가 좀 약간 이렇게 좀 빙빙 도는 것 같네. 꼬부이는 이상한 월드컵 했었어? 응. 누구 1등 했어? 그래 누가 1등 누가 했는데? 와 미쳤다. 야, 미쳤어 이게... 와 어쩐지 아까부터 뭔가 기류가 연꼬북이 점점 완성되어 간다. 아 그럼 보성이 너는 했었어? 저도 했었죠. 넌 1등 누구 했는데? 응? 좋아요. 아! 꼬북이 막말로 형님 풍 안 터집니다. 아이. 수지 타산 안 맞으니 찬물 끼얹는 보성이 몸 풍이 안 터져. 아 예? 응? 아, 그니까, 우결 아니다, 이거지, 여러분들. 아, 꼬부기. 아, 우결하면 나 풍 안 터진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꼬부기랑, 우결해봐야. 그니까, 너를 갖다 어떻게 보면 약간 버러지 취급하는 거지. 아, 그러면 나는 쓸모가 없네요. 그렇지. 아, 아닙니다. 농담이야. 아무짝에도 이제 필요 없다. 저 3초 봤어요. 슬슬 이제. 우결 실패하자, 바로 이간질하는 광고. 슬슬 이제 스킨십 들어가 버리네. 아, 그래, 그치. 역힘인데 인마가 자존심 상하지. 아무리 그래도 좀 말 너무 심했다. 아니, 사람들이 너무 별로 몰아가니까 여러분들 말 너무 심했다. 우는 첫 집 확인 후 바로 런하는 광우. 아 장난이야. 아 애들이 몰아가니까 괜히 너 오해할까 말지. 뭐 막혔냐? 겸연적음에 괜히 화내보는 보성이. 아니 왜 뭐가 막혔어? 아 염상군으로 가려고요. 옛날엔 전 이랬거든요. 아 그렇지. 아니 이거 뭐 술맛 떨어지네. 아 맞지. 원래 넌 가만히 있어. 넌 걱정하지 말고 있어. 보성이는 원래 약간 진짜 진짜 인성. 예? 약간 그런 걸로 가는 것도 맞지. 나도 좀 못해 쳐먹은 걸로 가야지 재밌어. 그렇지 맞지. 그런 거 원해? 그치. 너 왜 초울었어 아까? 꼬미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왜 생각이 잠겼어? 근데 꼬부기가 왜? 자꾸 먹고 싶은 게 있어 그러는데 왜 자꾸 오빠를 쳐다봐? 오해를 하고만 순진한 농촌 총각 광우. 야 여기 상했어. 원래 도화 별명이 뭔 줄 알아? 뭐야? 도커터야. 진짜 도커터야. 와, 엄마 또 그걸 배워버렸네. 흐름을 끊어버려. 그렇지. 내가 영커터가 될 줄 몰랐다. 그렇게.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보성이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버린 꼬부기. 끝난 사이야. 아, 그래도 좋아하는 거 계속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 차여도 계속 좋아하면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성이 표정 봐. 근데 좀 약간 씁쓸하긴 하다? 왜요?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연보 팬, 뭐 내 팬 해서 뭐 막 몇천 개씩 많이 터지는데 다시 한번 착즙기 시동 거는 광우. 난 없어요. 너? 난 없어요. 그러게?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미안해요. 아유 아니야. 꼬부기는 이제 게스트로만 나오고 누가? 이제 2차 너 걸로 가자 오늘. 에? 아니요. 아이 또 나규 형님은 책임지신다 오늘. 그렇지, 킬 패스 받아서 홀로 연결시키는 보성이. 이제 이래서. 보성아, 너는 왜 자꾸? 이번에 형님이에요. 나는 그랬다가 임마 네가 임마 이 새끼야 괜히 막 가방 가지고 싶어. 안혁이 형님이 가방 사준 거야. 너 사줄게. 안혁이 형님. 형님이 저 가방 사주게 만든 장본입니다.
내가 너 사줄게. 너 이거 매지 마. 이거 뭐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아, 내가 이런 말하기 뭐 한데. 와, 이러니까 웃음꽃 펴버리네. 또 건든다. 이 새끼, 이거 진짜 자꾸. 예? 자기가 울려놓고 고성이 탓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꼬부기는 이렇게 너처럼 이렇게 막 좀 뭐 동정하는 걸 싫어하잖아, 임마. 그 눈치 없냐. 아니, 예? 보성이가 이상형이라며. 어? 아니, 어찌됐든, 아니, 잠깐만. 제가 되게 고민했었던 거 알아요? 왜? 제 결승전이 철구형이랑 연보성 둘, 염을 이렇게 둘이서 했어요. 그래, 근데 거기서 왜 연보성을? 철구형 하면 또. 진짜 좋고.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도 이상형 나 미소 누나야.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아, 하는 보성이. 형님이랑 결혼 안 했었죠? 내가 가지고 싶었어. 엄마 화장실 안 가도 돼? 왜요? 같이 가요? 어. 아. 그래요? 같이 가요? 아 우리 또 도배 아. 아 저기 삼계세계 좀. 아 화장실 안 가자. 이 새끼가 이거 무슨 쿵쿵 따는 것도 아니고 이 새끼가. 아 화장실 아니. 한 방에 보낼 생각에 들뜬 보성이. 삼키스 드리블 해버리네. 아니, 진짜. 나는 팔에만 털이 많아요. 아, 난 여자 겨털 섹시하더라. 아, 진짜로. 그럼 다 길러요? 삼키스게 다녀온 후 가까워진 둘. 새끼 그만 봐요, 진짜. 어? 아니에요. 공연 좀 봤는데 왜 새끼가 나와? 아, 근데 너 진짜 너 보성이 너 가방 좀 줘봐. 아, 진짜 잠깐만 줘봐. 뭐야 이게? 보성이 가방에서 수상한 것이 나왔다. 시발 새끼야. 에이, 쌍나무 새끼야, 이씨. 생각이 있으신 분이죠, 어느 정도. 아니, 이 자리에서 왜 무슨 생각할 게 뭐 있어? 아! 진짜 꼬부기가 아까부터 고추 되게 좋아하네. 약간 고추 아! 장아찌나 이런 거. 응? 저는 오이고추 좋아합니다. 취향이 확고한 꼬부기. 그 오빠, 가지야. 고추는 너무 매워. 미소에게 걸려온 전화. 원래 그 보성이랑 뭐 꼬북이랑 지금 이어서 방송 막혔어. 근데 이게 이게 블루투스가 연결돼 있어갖고 이게 방송 간에 목소리가 다 나가네. 그래서? 미소가 화났다. 미소야. 정말 무릎 꿇고 빌게. 어? 보성이 얘는 오버 안 해. 얘 진짜 지금 진담이고 하니까. 진담이야. 저는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바로 못생겼대. 솔직히 진짜 미순나 처음 보고 진짜 못생겼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를 가더라도 어차피 방송가 아니고 뭐고 하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면 돼. 문 잠그셨죠?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건 몰라도 돼. 방송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박광우 씨. 꽃다발 들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다가서겠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굳게 잠겨 있다. 미소야. 아무리 불러봐도 그녀는 대답이 없다. 미소야, 좀 문 좀 열어줘. 아, 정말 잘못했어, 미소야. 어? 급기야 무릎까지 꿇는데 상남자 체면이 말이 아니다.
드디어 위례성의 문이 열렸다. 진짜 미안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네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성문을 열고 나니 지옥의 스무고개가 시작됐다. 오늘은 잘못한 게 없지. 잘못한 게 없어? 어? 잘못한 게 없어? 오늘은 없고 어제가 좀 약간 지랄도 입간데 진짜. 아 그건 방송관이네. 아! 힘들게 연 위례 성문이 대답 한번 잘못해서 다시 다치고 만다. 스트레스가 좀 크게 달려있어.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들 임산분들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더만. 에이. 남자들도 그거 있대요 여러분들. 그럼, 무슨 스트레스가 있대요 옆에서 그거 더 많이 받아. 광우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 보성이 밖에 없다. 가뜩이나 어디 회사나 출근해버리고 뭐하고 네. 하면 괜찮아. 근데 시골에 허건나 그냥 집구석에서 방송하고 뭐 이러니 맨날 부딪히게 되잖아. 운명 받아들이셔야죠 이제. 그렇지. 네. 강우는 괜히 생각이 많아진다. 못 담죠 다시. 아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강남 진짜 청담이나 뭐 압구정 가고 하면은 좀 이렇게 후리하게 있는 사람들 많아. 진부해. 똑같아. 봐요. 거진 뭐 연예인 패션이네. 누가 봐도 태국 왕자와 그의 보디가드다. 그래 그래. 네 뭐? 아이스티라뇨. 혹시 빵 같은 거 있나요? 아, 샌드위치 하나 먹어. 뭐 햄버거도 있구만. 뭐 그러면은 햄버거 하나 주세요. 햄버거를. 햄버거 밑에 햄버거 아니에요? 샌드위치. 아직은 한국 음식에 익숙치 않은 태국 왕자. 이거 뭐 영어도 읽을 줄 알아? 네. 한국 사람이에요. 당황하는 알바를 안심시키는 태국 왕자. 아까 그거랑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아메리카노 아이스요? 예예 그렇죠. 예. 아 그냥 다 큰 걸로 주세요. 갑작스런 영어에 당황한 광우. 예. 예예 예. 문 잠그셨죠? 어? 농담인 척 어색하게 웃어보는 보성이. 다 막아놓고 해. 바로 시속 120 달립니다. 예. 아, 그러면 일단 1시간 뒤에 도착하니까 또 좀 오리백숙이랑 좀 닭도리탕 하나 좀 얼큰하게. 네, 몇 분이세요? 예, 세 명이요. 세 분이요? 예. 많으신데? 아 근데 다 뭐 씨름 선수고 그래서 뭐 다 백수 많이 먹고 싶어서 씨름 선수라고 거짓말하는 광우. 형님은 진짜 이렇게 보니까 눈이 진짜 크시다. 와 저도 원래 눈 크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눈 이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 진짜로. 나도 진짜 눈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 예? 나 눈 되게 크잖아. 진짜 근데, 진짜 와, 진짜 커 눈이. 난 정말 아기 손 같다. 나 그 소리 많이 들었어. 아기 사슴 눈이다. 타짜 아기 아니에요? 에이, 아기 진짜로. 요즘은 거의 매일 방송하세요? 저요? 네. 네 요즘 요 근래 들어서 조금 다시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돈 떨어지셨나 보다. 보성이가 먼저 시동을 걸어본다. 근데 어떻게 하다 꽃님하게 된 거야? 그냥 막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그냥 제일 평범한 거. 와. 입에 잘 붙는 거. 이름도 잘 지었어, 꽃님. 와. 그래, 나도 시장만화가 이참에 닉네임 바꿔야겠다. 뭘로? 걸림. 고급들이 시전하는 광우. 아니, 턱 가는 데엔 벌이 따라가는 거잖아.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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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지퍼가 있어. 그 꽃지퍼가 골 막는, 그 모션이야. 자, 슛! 꽃님이를 웃기려고 재롱 피우는 광우. 와. 그러나 재미가 없다. 시작! 이번엔 보성이 차례. 이제야 꽃님이 웃음이 터졌다. 영화 친구 장동건 패러디. 광우가 자존심 회복에 나섰다.
오님이는 냉정했다. 들어가 이 개새끼야! 편의점, 호프집, PC방. 번호 많이 따였겠다. 아 진짜? 이럴 땐 이제 그냥 테이블에 머리 가니까. 아니 진짜 이 정도 입으면은 번호 많이 따였. 근데 내가 며칠 전에 쌩얼을 봤어. 그냥 말도 걸고 싶지가 않아. 광우는 꽃님이가 보성이한테만 웃어준 것이 내심 서운했다. 아리나 가봤어? 아이 난 거의 단골이야. 근데 나는 좀 그 분위기랑 나랑은 좀 안 맞더라. 미안해 형님 입국컷이에요. 아이 그렇네. 스틸 관리해야 우리는 임마 진짜로 연예인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 뒷문으로 딱 VIP 이제 그걸로. 어우 그럼 딱 따로 이제 이렇게 괜히 다른 일반인들이랑 이렇게 애들 쫙 줄 서 있잖아. 그런 데 말고 딱 뒤로 이제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들어가 버리지. 아직도 연락 와. 아유 막. 형님 어울리신 데 있어요. 어디야? 국빈관. 장안동 국빈관이요. 에이 그런 데는 아직 안 맞지. 네. 그런 데가 아직 영재지. 선수 출신인 광우는 국빈관 누님들에게 귀염둥이다. 선생님 그래도 좀 운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가주세요. 네, 요즘 임산부 같아갖고. 대리기사님께도 거짓말하는 광우. 어따가 요즘이 이게 회사들이 근무 여건이 좋아. 예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 휴가다 하지 길어야 3, 4일이었어. 일요일 써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야 뭐 이제 뭐 거진 짧게는 일주일 뭐 길게는 막 열흘. 막 이제 그렇게 해놔버리니까. 회사 안 다니셨잖아요. 에이. 기사님이 또 속았다. 에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내 원래 예전에 별명이 진짜 아니 기사님 어떻게 약간 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제 별명이 제2의 임양박이었어요. 예? 아 진짜요. 이거 도둑놈같이 생기지 않으셨는데. 예? 기사님이 한 방 먹였다. 나이씨 뭐야? 어? 뭐야? 와 옷 왜 그래? 어? 오줌? 그 동안도 이제 그냥 혼자 있었다고? 그럼요. 예! 아니 잠깐만 저기 와봐. 아까 봤어요. 어? 아까 봤어요. 새끼 그냥 포마사랑 낙하 같은 거 아니야? 아 미안한데 오늘 피면 보고 다시는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형은 담배 피는 사람이 나랑 코밖에 없는 거야? 아 나도 피워. 아 진짜 그래 꽂아. 아 꽂아. 지코필의 패션 봐. 호부기가 이렇게 아까부터 가만 보니까 좀 가만히 있을 때 그래도 뭔가라도 자꾸 잡고 빨아야 되네. 아, 그치? 아니 빠는 게 아니라 뜯어야 돼요. 아 호부기 이런 드립 좋아하는구나. 어? 취향 저격당한 호부기. 아 근데 갑자기 막 들이다 뭔가 리모컨 누르고 싶네. 어? 아니 리모컨 왜? 아 꼬부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음탕한 게 아니 리모컨을 갖다가 왜 뭔 상상을 한 거야? 와 아니 근데 얘는 딱 그 리모컨 상상했네. 줄 달린 리모컨. 아무래도 광우가 지난 밤 뭔가를 보고 온 모양이다. 알았어. 잠깐만 손 잡아.
왜요? 아니야. 방구가 또 시작이다. 아, 나 근데 그 냄새. 아, 손에서. 아, 나 잠깐 딱 떠들었나. 아니, 손에서 오징어 냄새가 와, 엄마 진동해버리네. 네? 어? 아, 진짜. 아, 왜요? 아니, 진짜, 아, 머리가 어지러지네. 꼬부기 손에 진짜 코 박고 싶네. 아, 진짜로. 아니, 어, 냄새가 너무 고소해서. 보성이와 꼬부기를 보내고, 광우가 혼술을 하고 있다. 아니, 여러분들. 어? 아, 나, 씨. 아! 보성이가 되돌아왔다. 아, 이 새끼 뭐야? 예? 아, 너 왜 왔어, 근데? 예? 왜 왔어? 아니, 왜 왔어? 그냥 왔죠, 형님.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와, 옷 왜 그래? 어? 오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광우와 보성이. 옷 주러 왔어요. 어? 뭘 주러 와? 여기요. 어? 야, 아니, 꼬부기야. 야, 꼬부기야, 일로 와. 아, 꼬부기. 9개월 정도를 부산에서도 솔로로 그냥 그러고 혼자 있었다고? 어? 아니죠. 1년이죠, 1년. 1년 2개월. 아, 부산에 있으신가? 1년 2개월. 그러니까 그동안도 이제 그냥 혼자 있었다고? 그럼요. 예! 야, 아니, 잠깐만. 저기, 일로 와봐. 프로방송인은 담배 한 대 피우러 갈 때도 그냥 가는 법이 없다. 지랄병을 한다, 지랄병을. 너가 보성이네 집에 가서 하면은 진짜 솔직히 하고 싶은 방송이 뭔데? 저요? 어. 어! 아! 순진한 꼬부기는 아, 생각만 해도 얘기해봐. 벌써부터 왜? 좋은가 보다. 솔직히 얘기해봐. 아, 나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뭐? 씻겨주는 거. 아! 아니, 그, 발. 막 얼굴 이렇게 막 씻겨주는 거 있잖아요. 보성이를 씻겨주고 싶은 꼬부기. 그러려면은 남순이 방송 가야지. 어? 아, 왜 거기서만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럼 오늘 가. 아유, 오늘은 좀 그렇죠. 어, 내가 데려다 줄게. 예? 내가 데려다 줄게. 아, 이게 어? 아, 예. 오늘... 보성이는 아직 좀 부끄러운 모양이다. 근데 꼬부가 예. 아 진짜 이런 얘기하면 네가 집 잘지 모르겠는데 왜요? 좀 보성이 아직 못 입고 있나 봐. 광우가 또 이간질을 한다. 아까 들었어요. 어? 아왜 그래? 아 근데 아까 들었어요. 채팅창으로. 아 그러니까. 미련 있다. 아 나이씨. 어, 아니, 근데 아, 가벼워 보일까봐 내가 그러는 아니, 거지. 아니, 무딘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뭐 여러 명일 거 아닙니까? 아, 아! 에이, 그거 실수하네, 그거는. 못 있는 사람이 그건 아니지, 그건 한 명이지. 아니, 지면도 여지껏 만났던 여자들 다 있진 않잖아요. 아, 나는 진짜 아니야. 난 내 첫사랑이 진짜 미소야. 진짜로. 사실 광우는 위례 지수종이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 진짜 추악한 과거지. 아 진짜 너무나도 더러운 과거야. 근데 미소를 만나기 위한 이제 그 내 이제 사랑을 이제 배우는 이제 배움의 단계였지. 진짜로. 아 진짜 미소 미안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인 것이 인생이랬던가. 그래도 첫사랑을 잃었기에 위례지수종은 행복하다. 이거 어길씨? 오빠가 말한대로 다 적어. 역시 야구다 대체. 미소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광우는 각서를 쓰게 되는데 야구다 대체랑 희하다 불래? 이름하여 위례 불평등 조약이다. 지장도 찍을까? 아이 됐어. 혹시나 좋아하는 야구 단위에 체될까? 광우는 걱정이 앞선다.
했어? 했겠냐? 칼국수 끓여줄까? 됐어. 아, 인정해. 오빠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빨리 이렇게 해서 풀었으면 됐잖아. 그만해. 자, 앞으로 좀 잘 좀 하자. 이거 이건 잘 좀. 어떤 상황에서도 광우는 항상 미소 걱정뿐이다. 미소 누나한테 오늘 마사지 받고 왔나? 그러면 안 돼요? 나 그래도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지. 아 진짜?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지. 가려면은 뭐 이렇게 뭐 같이 가든가. 좀 가든가. 아, 나 문자를 실시간으로 봤어. 뭐? 미친 새끼야. 빨리 들어와. 아 진짜. 그래도 자기 분야의 레파토리지. 근데 피메야.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레전드 방송을 옛날에 하나 봤었어. 뭐? 지코필의 패션 방송. 아! 꽃님이 남친의 과거 얘기를 하고만 보성이. 꽃님 그랬다. 아 이제서야 집을. 왜? 아 보성이 이 새끼 이거. 뭐? 결국 꽃님이를 울렸다. 나였으면 만약에 이렇게 운다. 진짜 형 스타일 알잖아. 어떤데? 바로 그냥 나가. 아니 그냥. 꽃님이 술 많이 먹은 것 같아. 아니 그냥 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 유아파 출신답게 기사도 정신이 투철한 광우. 아니 근데 광우야 부를 사람 있어? 너랑 나랑 좀 통한다. 그치? 얘네 없어서 좀 이런 말 해준 것 같은데. 그냥 광우야 저 문 잠금이 안 돼? 아 그냥 갔으면 좋겠어 솔직히. 야 아, 나 언제 호사했어? 아, 진짜. 아유,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얘가 그나마 이제 그래도 좀 게임 좀 어렸을 때부터 잡고 좀 이래서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지금 괜찮은 거지. 그때 좀 잘못 풀려갖고 뭐하고 있으면 지금 이 새끼 진짜 바바리맨 하고 있어. 어? 아, 나는 되게 크기는 적당해. 근데 쇠야. 아니 진짜 우성이 근데 아내 같잖아. 나 쇠꼬리야. 어우 나도 좀 약간 화장실 아까부터 참아서. 아 하지마. 왜? 아 근데 광우야 빨리 가. 나 아까부터 나 진짜 너무 참았어. 우성이가 꽃님이의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게 됐다. 왜 째려보세요 언니? 째려보고 왔는데? 아까 꽃님이를 울린 보성이는 괜히 겁이 난다. 근데 너 같은 찐따는 유연아 어? 좀 나가봐. 아 네. 아 나가지마 나가지마. 보성이랑 둘만 야야야야야 나가지마. 오케이. 왜요 형? 아예 보성 반말하기로 했잖아. 그래. 보성이가 쫄았다. 나 이 새끼 가오 너무 잘 알아. 에이 그치. 아 쫄았잖아. 아 나 싫어. 호성아 예. 너가 그런 거에 쫄으면 안 돼? 아 그럼 안 좋지.